자, 그래서 청룡이 뒤에 6입니다. 이거 진짜 개 어려웠는데. 개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리고 오늘은 좀 설명할 것도 많고요. 많아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거부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There are. There are.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All there. Are there? 됐습니까? There are. 마침표 느낌. Are there? 물음표 느낌. 됐습니까? 자, there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There는 뭐죠? there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대열이요. 뜻을 얘기하는데 번호를 붙이면 서로 상관없는 뜻이 몇 가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there는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됐습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아무 뜻? 아무 X. 뜻이 없어. 대신 이때 there가 아무 뜻이 없으려면 뭐랑 같이 사용되어야 되냐?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어야 돼요. A all. 됐습니까? be 동사 am이나 is나 are랑 같이 쓰이고 am이랑 같이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주로 is나 are랑 같이 사용되고 be 동사의 뜻이 원래 몇 가지죠? 두 가지요. 뭐하고 뭐죠? 이다 있다요. 이다 있단데 이 be 동사의 뜻이 반드시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냐? be 동사의 뜻이 무조건 있다란 뜻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there 자체는 아무 뜻도 없고요. 네. 같이 사용된 be 동사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자, 그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Go there. I go there. 예, there는 1번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내가 간다고 했잖아. 내가 그쵸? 네. 뜻이 뭐겠어요? 이 뜻은 그러면. 거기. 내가 거기에 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된 there는 1번 뜻이란 말이야. 네. 하지만 there가 지금처럼 이렇게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there는 아무 뜻이 없어. 네. 다만 얘 뜻이 무조건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 있다인데 there are는 있다겠지. 근데 are there는 뭐가 됐다? 있나요? 있니? 됐습니까? 묻는 말이 됐단 말이야. 지금 당근이 몇개 있는지 궁금하니까 묻는 느낌의 말을 써야 돼. 묻지 않는 느낌의 말을 써야 돼. 묻는 느낌의 그래서 말이요. 여기 are there 나온 거야.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how의 뜻은 How의 뜻은 일? 얼마나? 어떻게, 얘들은 어찌? 다 같이 썼으니까 다 어차피 똑같은 뜻이야. 네. 어찌 비가 내리니? 얼마나 비가 내리니? 어떻게 비가 내리니? 다 똑같은 질문이잖아. 네. 됐습니까? 다 똑같은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얘 뜻은 많은.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얼마나 많은 당근들.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고 얘가 있니니까 개수 묻고 싶을 때. 오케이, 만약에 책이 몇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 How many books? books are there 했겠지. 네. 남자아이들이 몇명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ys are there. there? 여자애들이 몇명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girls are ther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녀석을 바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개수 묻는 거예요. 아, S 붙네. 오케이. 이렇게 어려울 물어봤더니 거예요.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There are How three carrots? carrot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학이 아주 아무 뜻 없고 잘하고 얘가 있다. 있다 해놓고 세 개의 당근. 당근 세개 있어요. 당근 세개 있어요. There are three carrots. carrots. 자, 3는 3이란 뜻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고, 여섯 가지 말고, 다른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3은. 얼마나 많은 또는, 얼마나 많은 몇 개의 이란 뜻에 대한 대답이죠, 3은.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얼마나 많은 How man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바로 앞 문장에서.
How many? 3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그렇지. How? Carrot. Many. 딸려갑니다. Carrot. 그렇지. 하고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There은 묻는 느낌이 아니니까 묻는 느낌. Are there. Are there. 그래서 개수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네, 대답이?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carrots. 뒤에 말까지 계속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네. There are three carrots. 계속.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하면 안 되고요. Well, How many mushrooms, mushrooms are there? 아, 반드시 S를 까먹어 해야 됩니다. 아, 자꾸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books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형태가 와야 돼. S를 넣어야 돼. Hey, S나 ES를 붙여줘야 합니다. Hey, 그랬더니 대답이 There are five carrots. 아, 캐럿이래. There are five mushrooms. Mushrooms, 그렇지. There are five. 그래서 계속됩니다.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Potatoes 할 때는 S가 아니고 ES인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저게 발음이 어렵던데.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potatoes. Potatoes.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문장에서 한 게 틀렸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해요. 맞죠?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는데 5가 틀린 것 같아. 전보다 잘했으니까 됐어. 그럼 된 거겠죠.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단어는 다 맞았네요. 다 다행입니다. 문장에 틀린 거 고쳐주세요. 아, 문장이 어떻게 되지? 뭐지? 내가 뭘 잘못 적은 거지? 진짜 5인데 내가